주역의 구호에 보면은 비룡재천하니 이견 비인이라 그런 말이 나오고 비룡재천하니 구름을 타고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견 대인이라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주역에는 효가 여섯 개가 뭉쳐 있는데 주역의 근께에는 양현을 의미하는 것이 여섯 개가 이렇게. 지금 저 자리는 양의 숫자는 9로 표현하니까 이게 9오가 되는 겁니다. 이 9오는 임금의 자리를 의미를 하고 9이는 양을 표시할 적에 효를, 음을 표시할 적에는 6을 표시하고 양을 표시할 때는 9라는 숫자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1, 2번은 이게 신하의 위치고 9번은 높은 자리는 임금의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이 임금의 복덕하고 이 신하의 복덕이 맞아떨어져서 그 사회가 도덕의 정치로, 성인의 정치로 하나에 이루어져서 태평성대를 가하는 것을 주역에서는 비룡재천 이견대인이라 용이, 나는 용이 하늘에 있어요. 용이 연못에서 잠을 자면은 호랭지기를 기르기 위한 어떤 정진에 속하고, 그게 이제 점점 용이 봄이 되면은 연못에서 나와서 점점 커가지고, 8월 7월 달에는 하늘에 올라서 풍류화를 해가지고 비를 내니까 만물이 융통해지고 성장한다는 걸 그렇게 하늘에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이견대인이라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천자만 혼자 복덕이 갖춰지면 어떻게 해? 대통령 혼자 훌륭하면 뭐해? 거기에 걸맞게 뒤를 받쳐주는 국회라든가, 에? 각 장관들, 신하들이 같이 어울려져야 돼. 그래서 이 구호의 주역의 것은 신하와 임금이 인연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구호 비룡재천 이견대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지금 금강경의 학원에 와서는 여시란 말이 구경구화원에도 나오고 나오는데, 수불해야 부처님이 금강경의 마반야 바라밀의 세계를 둘이 맞장구를 치면서 21년 동안 금강경을 소화하는데 피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경계에 가면은 이견전이 있습니다. 이견전이. 이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무대왕릉이 바다에 그 있잖아요. 문무왕릉이. 그 아들 신문왕이 이 이견쟁에 서가지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경제 이견쟁이라는 게, 이견쟁이에요. 그러면은 용이라는 건 뭐냐? 우리 금강, 우리 화기연을 보면은 용궁회장묘맘법이라고 해요. 용궁회장묘맘법. 화기연은 부처님이 설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혼자 설하시고 혼자 말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화기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부처님이 설하신 화엄경을 용궁에다가 숨겨놔가지고 그뒤 부처님 근무대 500년 뒤에 화엄경이 세상에 나와서 용수보살돼가지고 화엄하기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해 볼 때에 내가 얘기해 볼 때는 화엄의 세계를 실천해서 깨달아가는 사람의 보고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이견쟁 당시에는 의상스님이나 오년스님이 그 당시 신라에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 신라의 삼국통일이념이라는 게 화엄사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 만파식적 피리라는 건 화엄경 얘기예요. 역사가들이 만파식적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만파식적이나 이견대이나 비룡재천에는 신라시대에 화엄학을 전공한 스님들 세계에 가서 또 문무대왕을 죽을 때 스님 되겠다고 머리 깎아달라 그러고 화장을 다 여기에 들어가지, 화엄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게는 성공 유사 이견쟁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 나같이. 그러면은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훌륭한 스님, 원효스님이나 의상스님이나 훌륭한 스님하고 같이 화엄왕을 전공한 그런 임금과 신하가 맞아떨어져서 화엄의 세계로 삼국 통일을 이루고 그 화엄의 세계를 백제까지 가져가 가지고 석경을 화엄사에서 만들었어요. 석경 5만 장을 그 화엄의 세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다가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가문사비하고 이균전하고 문마하고 이해를 해야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허우성이라든가 무슨 노무원에 가까운 쪽으로 사람들이 말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 인군과 진화가 마주 떨어졌을 때 화엄의 세계에 절대 평등한 세계를 가지고 일본 놈이 쳐들어오면 부처님의 건물을 해서 물리친다고 하는 것이지 도대체 무슨 활쏘고 뭐 용이 되고 덮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백제불교가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일본 불교의 뿌리가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견제하고 문무왕하고 가문사지하고 만파십제하고 내가 경제라도 살면서 오니까 그냥 떨어지 이 불교를 모르면 이게 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금강경에는 강호에 숨어서 사는 스님들 세계에 뭐야 현적사는 직하수, 이타자도 만파수, 야정수와 너구시, 만성동계, 올맨지란 이런 어부사들이 이 하모스님이 금강경에 주로 해석으로 등장을 하는데 산에만 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이나 바다에 숨어서 공부한 도인들의 그 선자화성들의 세계도 이 금강경 주석서에는 많이 흐르고 다니는데 스님들이 그 잡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부처님이 여시여시다. 여시여시다. 그렇지. 일체상 사상이 뚝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 아닙니까? 부처님과 뭘 그러냐니까? 여시여시다. 이게 맞아떨어진단 말이야. 별개지만 이것은 이 구오를 공자가 해석을 하는데, 좌와. 그러니까, 비종개천 이견대에는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풀이를 하는데, 동성상응하고 동기상구라. 같은 소리는 같은 소리끼리 서로 어울리고, 같은 기운은 같은 기운들끼리 서로 짝을 구한다. 깨끗한 우리는 깨끗한 쪽으로, 착한 사람은 착한 쪽으로. 업을 잘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업을 잘 지어야 되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쌀하고 연탄만 준비가 되면 찹쌀 같지만 그렇지는 못해. 무슨 병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사람 맥히고 쌀값보다도 연탄값보다 더 비싼 다방에 가서 왜 만원짜리 커피를 주고 먹냐 이 말이야. 그 공간에는 사람 냄새나는 공간이 풍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진도 걸려있고 거기는 이런 사람도 고 저런 사람도 불과 이렇게 생활적으로 풍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 이런 5,000년 전, 6,000년 전 기획에도 우리 금강경은 하나 떨어진단 말이야. 육바람이를 해나는 대승보살들은 같은 소리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로 응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공부를 안 하는데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제 절이나 하고 시주를 많이 했니 적으니 이런 소리가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이게 동기상호라. 같은 기운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 만난다. 뭐야? 부처님하고 소보리. 깡패는 깡패 세계 깡패 사람들을 모이고 정치 모르면 정치 모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에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업을 어떤 쪽으로 우리는 지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업을 어디 쪽으로 지어야 돼? 너를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칼총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직업을 그렇게 택하니까 왜 너를 팔려야 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 영감제가 왜 안 죽냐 이게 너를 만드는 세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업이 그쪽으로 익힌다 그러잖아. 업을 그쪽으로 세상 사람들은 배운 그쪽으로 불법을 우리가 알고 금강경을 하면서 그 세계를 해탈을 해버려야 돼. 중도에서 가지고 탄탄하게
화치수, 수류수바고 화치조하고, 물은 흘러가는데 습기 있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에? 물은 맞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수리적인 거 아니여. 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게 가정의 최고의 과학 만사성인데, 부모는 딴짓거리하고 아들은 딴짓거리하고 그게 무슨 놈의 그 집안이 될 사람으로. 그건 사회로 연결이 되고 국가로 연결이 되고 세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모습에 에? 현란해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고 갔던 거죠. 물이 습기가 있는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응?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계속 강조란 말이나, 왜 금강경이 무게가 있고, 40년 금강경이거든, 내나, 이런 뜻을 모르면은, 하나 받아내서 맹맹 도는 거예요, 신앙을. 응? 왜 부처님이 나는 아니었더라, 삼삼보리.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 대각자고, 우주의 스승신부인데, 그건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 부처님한테는 그런 형사가 붙지를 않아. 진리 그 자체. 응? 부처님은 위대하다 그러면 나는 그때 절해야 되는 어떤 능소강자 이루어지게 그건 부부이 아닌데. 부처님은 항상 너나 나나 동등한 입장에서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그것이 바로 정각이다. 수보리가 이해를 하니까 여신여신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지금 그 얘기가 네 번째 나오는 세 번째라는 거죠. 물이 낮은 대로 습기인 대로 안 올라가고 산꼭대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대를 만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의 눈을 죽이기 위해서. 응? 청계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래 그 물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때론들이 많아 보니까 아니야. 막 냄새 나면서 물 통해 봤더니 이도가 나서 된다. 원래 청계천은 물이 흘러야 돼. 청계천이라는 이름만 있지 물이 아니고 무슨 이름을 저 물에 무슨 놈, 물이 없는 무게천으로 고치된 게 아니라 왜 청계천이라는 이름을 고유명사를 붙이냐 이 말이야. 응? 이게 우리의 원래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아상은장성에서 끊어져 가지고 뒤에 있는 우리 마음이 원래 자연스러운 마음. 응? 눈으로 전부 귀로 입으로 코로 몸땡으로 내 의식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찍혀, 필름이 찍혀가지고, 밤마다 필름을 돌리면서 잠 못 자고, 누굴 죽여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해결된다고 나도 머리 길러야 잔 거거든. 사람이 그건 몰랐을 때 하는 짓거리지. 불모 말고 우리가 경쟁 공부하면 이미 알아버렸는데, 왜 집에 가서 그렇게 또 과거, 현재, 미래 필름을 또 리발부리 안에 또 돌리고 꿈틀거리고 피곤하니 뭐니 잠 못 자니 그게 또 탈에게 피고 연속 피고 뭐하고 뭐하고 그건 우리에게 스쳐가는 법근이고 그림자지 영원성이라는 건 없는 거야. 응? 영원성이라고 무대를 쳐내도 요즘 연구가서 무대를 쳐내도 턱 위에 있는 청풍명을에 무대를 쳐내야지 사람의 미치고 환장한 젊은 애들 그렇게 그냥 눈을 흘려요. 이래요? 그게 무슨 일이 할겠어, 문제가. 응? 화치조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고 생나무 쪽으로 가서 불이 붙지 않잖아요. 여름에 어때 불이 납니까? 에? 가을산, 겨울산에 불이 납니다. 마른 쪽으로 불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응? 부처님과 수보리의 여시여시라는 말은 어떤 것도 깨달은 흔적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안욕따라 삼보리다. 네? 음종용하며 풍종호하며 구름이 휙휙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호랭이가 가는 거구나. 빗바람을 탁 불어가면서 구름이 지나가는 거 보면은 용이 구름을 몰고 가는 거구나. 용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바람이 휙휙 지나가는 걸 보면은 범이 달리는 것과 같다.
옛날 사람들이 주역을 자연스럽게 임금과 신하 임금이 도덕의 정치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운종용하며 풍요하며. 요즘은 저런 걸 세상 사람들 이해를 하지는 않아. 응? 역행상을 벌리니까. 응? 화피조하며 소유수가며 운종용하며 풍요하며. 자연스러워. 응? 자연스러워. 바둑판 선전을 하는데 구름이 뭐 용을 몰고 가고 바람이 검을 몰고 가고 바둑판 선전에 저기 나와. 근데 저도 지금 주역에서 마음을 알고 하는지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소리구나. 이게 바둑판 선전 할 때마다 저 마음이 나요. 바둑판에 막 용과 검을 그려놓고 용과 검을. 응? 이게 금강경 부처님 여시여시하고 바람이 실천하니까 범이 나고, 구름이 움직이니까 용이 끊어버리고, 부처님과 수보의 관계가, 여시아의 관계가 다 이것은 무아의 상태에서, 구경은 무아의 상태에서 그 지방에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여기 어디 세속에 무슨 너무 좋으니 나쁘니 철학적이니 문학적이니 말을 붙일 수가 어디 있겠어. 저런 소리. 자연스러운 이게 금강경의 모습이에요. 하늘을 근본한 자는 신상하고 하늘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하늘은 덮어주는 것이고 사시사철 사계절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사계절을 다 자연스럽게. 만약에 겨울에서 봄이 안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에서 여름이 안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늘의 지위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런 이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이 사계절의 이치를 음과 양의 관계를 체득을 해서 책력을 만들어서 언제 뭐를 심고 언제 매줄 쓰고 언제 나라 거두고. 이게 책력이라는 게 옛날에 책력이라는 게 정치의 전부라 다 그게. 응? 그러니까 하늘을 뽐받고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의 큰 사상이고 땅을 근본한 사람. 우리는 땅을 받고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지금 뭐 금강경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땅은 또 만물을 심어줘가지고 무슨 땅받고 오고 그런데 무슨 너무 세금 내라 그래요? 뭐 어쩌라고요? 응? 정치하는 사람들이,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이건 내 땅. 땅 깊이 어디까지 지 땅이요? 땅 깊이 어디까지 지 땅이요? 내 뭐 팔아먹고 뭐 어쩌고. 그게 행복하고 하는 것 같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그 우리나라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은 막 또 투기를 많이 하니까. 땅의 입지를 근본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밑에 국민의 마음자리를 친히 삼으면서 절대 평등한 그런 진리로서 깨달음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각각 그 이런 생활하는데 각각 그 동류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쫓아가는 것이다. 그게 묘하단 말이에요. 단지 부처님 제자라는 어떤 그런 첫대 평등의 진리에서 남남끼리 모여가지고 현육보다도 친하게 서로 탁마하고 산단 말이야. 묘하단 말이야, 그게. 응? 묘해, 그게. 텅 비어 있고, 저 모습, 내 모습이 한 모습이라고 하는 어떤 근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지. 안 그러면 뭐, 불이 물어 뜯고 싸우지. 옛날에 불이 물어 뜯고 싸운 거 내가 봤는데. 응? 하늘에 나는 영이, 비룡이 하늘에 내일을 보는 거지. 서로 육질이 뭐야? 예? 서로 육질이. 왜 그런 뜻이냐? 자와 같은 소리는 같은 소리끼리 서로 어울리고, 같은 동기는 같은 동기를 구하나니, 물은 습기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불은 마름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구름은 용을 쫓아다니고, 바람은 검을 쫓아다니는 것이니, 하늘의 진리를 근본한 사람은 윗사람과 더불어 친한 이치를 깨달아서 실천해 주는 것이고,
있고 땅의 이치를 근본한 사람은 아래의 모든 섬나만상을 실어주는 땅의 이치를 깨달아서 다른 백성들을 친밀하게 여기나니 다 각각 그 서로 같은 동선과 동기율을 펼쳐서 그렇게 사회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서리를 넘어가지고 상에는 중생을 중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왜 중생이 중생이 아닐까요? 비어있는 이치 속에서는 부처나 중생이나 이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처님이 어떤 법도 깨달아서 얻은 흔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대개 보리는 깨달은 증거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게 본래 소유한 그 자리인지라 그 보리 가운데는 이것이 범부다 이것이 성인이다 어둠이 있다 어둠이 없다 무득이다 무법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진리의 보리 가운데는 분별해서 붙일 곳이 없어 붙일 것이 없어 다만 깨닫지 못한 우리 인간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나는 중생이다 탁자에 올려 계신 부처님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구분지에서 분별해가지고 각각 그 이웃끼리 생각을 내리지만 진리에는 그런 것 없이 절대 평등하다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아는 것이 금강경 공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 이 말이야. 어떤 법도 없는 것으로서 정각을 삼는 것은 개에 이르되 미륵보살님 개성에 이르되 피처의 무소법일세 피처는 여기서 가리키는 가시 지시대명사인데 정각 보리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저 정각 보리에는 어떤 조그마한 법이라도 흔적이라도 무 존재할 수 없을세 그런 까닭의 이치로 해서 보리는 위 없이 걸림 없이 그런 어떤 무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지지 알 수 있다라고 하며 반야론에 이르되 저게 보리천은 한 법도 가히 증득할 그런 곳이 없을세 그 자리를 바로 안역보리라고 그냥 이름 붙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육조스님 수보리가 말하되 얻을 바 있는 마음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져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마저도 떨어져 나가 버렸을 적에 부처님을 친근하고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자리는 구해서 될 자리가 아니야. 자체가 되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자체가 되어버려야 돼. 불국사는 가을 날씨가 좋으니까 19달, 보름달, 16달, 12달이 너무너무 청명하고 밝아요. 달이 밝은 건 달하고 나오는 또 풍류와 시적인 분위기가 나는 농후하니까 잠 못 이룬 밤이 보름달이 휘영청 밝을 때요. 항차 그 보름달이 신라 청궁교, 백운교 자함은 석가탑 저 다보탑에 걸려 있을 때야 거의 잠 못 이루는 그런 어떤 시애틀의 밤이지 그게 네. 그 청운교 백운교의 앞에서 소나무에 걸려 있는 달 또 잠 못 자고 하나에 60 넘은 노숭이 서성거리는 밤 사방은 가을에 학생들이 낮에는 그렇게 북적대지만 밤에는 나 혼자뿐 밤에는 나 혼자뿐이란 말이야 근데 그 달을 마주 보고 있으면은 점차 내려와요 그 달이
흑원이 있는 달이 소나무 사이로, 소나무 사이로 달이 다시 청인고 백운기 돌에 깔려가지고 같이 달과 나와 모습이 같이 등장한다. 그게 무슨 놈의 달이 내 것이다. 달이 내려와서 인간 안덕리를 도발하자. 뭐 그런 말 상대가 뭐 더군 여대 붙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국사 주지, 해인사 주지를 해서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할란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얻을 바가 있는가?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남의 것이라는 생각,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승려 생활에도 그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량의 자연의 모습이 수행하는 사람 모습하고 절대 평등하고 똑같다고 느꼈을 적에, 그거는 풍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사람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런 어떤 비어있고 청정한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얘기해봐야 자기만 동락하는 것이 누구하고 두부려 얘기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달의 모습을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10시 12시 넘으면 달하고 같이 잘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아침에 예불 할 때 이날 또 만나고, 그게 요즘 내 살아가는 바쁜데 맛이야. 그게 멋이고. 상독행 상독보여, 항상 홀로 행하고 항상 홀로 거느니라. 중도가에 보면은 상독행 상독보여, 항상 홀로 행하고 항상 홀로 걷는다. 그게 뭐 붙을 게 뭐가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의 다니는 걸음이라든가 깨달은 사람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 자체가 걸어가는 것이고 우주 자체가 행하는 것이고 누구하고 나하고 둘의 모습이 끊어진 자야. 저런 것을 내가 그저 혼자 뭐 참포하고 혼자 간다 이런 건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에 맞출 적에 우주를 화살 시에 걸어가지고 우주를 쏘는다는 그런 자세로 화살을 쏘아요. 자기 개인의 모습이라는 건 사라진 자예요. 그 대신 내 모습이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 진리 자체에서는 개인의 모습이라는 건 사라져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태평양 바다에 떨어져 버리면 태평양 그 자체지 뭐 가을비가 내와 비다 뭐다 뭐 이런 게 뭐가 있냐. 그러니 금강경도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쳤고 내 자신을 노하고 부정해서 진리 바다에 합류하기 전에는 금강경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항상 홀로 행하고 항상 홀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 진리 그 자체, 원룡 모양 한 통성, 그 체념의 모습. 달자 동료 버리노라, 깨달은 도자 세상의 사물을 한 모습으로 달관에 섞어서 아는 그런 의론을 가진 사람은 항상 보리 깨달음에서 거닐고 놀고 먹는다. 원각의 진리 속에서 살면서 마시고 먹고 자고 진리 그 속에서 그렇게 한다. 달자 세상을 차별의 세계를 보는 지혜의 눈을 갖춘 사람은 항상 버릴 깨달은 길에서 거닌다. 조고 신청 통자고 애국조를 튕기는 연주는 신청 신기롭고 싱그럽고 청이란 말은 맑고 풍자하라 풍우가 스스로 높아 세상 사람들이 타는 곡조하고 곡조를 골라면서 튕기는 항상 혼자 가고 항상 혼자 다니는 달자의 연주는 다르다 이 말이야. 애국조를 타는 솜씨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싱그럽고 청이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져서 청정하고 풍자가 그 씀씀이 풍류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누가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격이 높다. 잘 알아주지 못하지. 전부 무심의 상태에서 구경 무아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옛 곡절을 뜯는 그 솜씨. 모체 골간 물고라 모양다리는 연주한 모양다리 그 사람은 얼굴이 촉체하고 그렇지만 뼈는 금강보다 더 고래 화장하면 사리가 수수기 나와. 모체 골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누가 알겠냐냐. 예. 이런 깨달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볼 수가 없어. 혹 봄 어떤 들판에서 노란 그런 어떤 꽃 속에서나 가끔 만나보려는지 높은 자리에서는 볼 수가 없어. 끊어져 버려서 다. 모체 골간 물거라 얼굴은 모습은 초치하다는 말은 이상의 더덕더덕 이 모습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 뼈가 금강과 같다고 하는 건 이 세상에 그저 돈이다 명예다 뭐 해가지고 더덕더덕 그런 어떤 상떠거리가 탁 떨어져 나갔다. 인불고라 사람이 가도 쳐다보지도 않아. 부처님이 여기 와서 계신다 해도 어디도 꼬니까 거지로 보이고 바보 병신으로 보이고 눈으로 보이냐 말이야. 상에 집착해서 사는 중생들 사형사에서 어떤 평안하고 관동쟁이지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말로 살이 없고 그러니까 저 대구에서 오신 저 스님 같네. 공생 상독행 상독골 동생아 발자는 홀로 열반의 길을 걸어 옛 곡절을 떠듬는 그 숨씨가 신비롭고 청결하니 풍미 자체가 그 높아 모체 골반이 불고라 모양다리는 초치하고 뼈는 금강석같이 굳어있지만 눈빛이야 굉장하겠지. 불고라 사람이 쳐다보지 보지도 않아. 인간 안동능이가 중생이 부처님보다 쳐다보지도 않아. 부대사 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지혜로서 우리의 각성을 밝히시며 원래 깨달은 각성이 본래 한계가 없는지라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이 인원시에 진리를 무엇을 깨달아 얻었는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되다. 중생들은 얻고 있는데 돈 벌고 못 번데 거의 환장하지 않습니까? 거의 환장하죠. 그렇지만 진리 그 자체에서 볼 적에는 열심히 살아서 벌면 좋고 열심히 살아서 못 벌어도 좋고 이 세상에 목구멍이 나올 때는 굶어 죽으라는 법이 없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라 천금을 하고 해가지고 사람 눈속에다 개망신 당하지. 그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상에 많이 벌고 못 벌고 하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주인공이란 말이야. 많이 그래가지고 그만 따는 사람 낙하산에 묻들어 쳐질 때 봐. 얼마나 처절해서 못 보잖아, 그게. 몰랐을 때 그런 짓거리 하는 것이지. 금강경 배워가지고 원래 청정한 모습을 보고 사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땡겨 한번 보면 없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것도 있기는 좀 있어. 묘성 난양비어 묘한 나의 성품은 그 진리는 헤아리고 어디든지 비교하기 어려우며 이치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치 자체에 어긋난 것이야. 한 모습이라며. 진미불호자는 미에 집착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길을 잘못 드는 것이 항아사 모래알 만큼 그 얼마나 많겠는가. 무소득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알아야 돼. 야부스님, 구인이 부려구 자기니라 상대방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이
자기 자신 내면의 사랑을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해. 무슨 말씀 아시겠죠? 행복을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반추해서 자기 내면에는 못났든지 잘났든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거 관계없이 좋은 사랑, 무슨 사랑, 이 세상을 다 연꽃으로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부처가 나와 똑같이 갖춰져 있다. 그걸 내버리고 외적인 모습, 주고받는 득실, 좋고 나쁜 시비서나 거기에 꼭딱실이 얽매여가지고서 사랑을 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 영감이 아무리 좋고 애들도 그렇게 많이 낳고 살지만 또 좀 대신해줘. 영감이 또 좀 대신해준다면 한번 영감은 죽도록 송장이 되면은 송장 따라서 지옥에 저 땅 밑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지. 응?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거요. 진시황 죽을 적에 미라, 사람들이 미라가 되어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대. 지금 파보면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황결한 최후라는 이름을 정했지만 자기 아들 때 끝나봐. 자기 아들 때 끝나봐. 그 이치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부려고 자기니라. 자기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해. 엄청스러운 야부스님의 말씀이요. 막신이로라. 호명스님 막신이로가 뭐야? 막신이로. 응? 오직 그저 소의 부답이라. 미소만 짓고 답이 없어.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신명나는 것은 없다. 저런 건 내가 세계가 제대로 벽이 떨어져. 단순들은 저건 저렇게 못 세게.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신명나는 것은 없다. 신자는 여기 얘기에 맞는 귀신 신자가 아니고 신비스럽다. 예? 후식이 부사이하다. 그런 뜻이야. 에? 깨달은 사람의 입곡절을 연주한 건 부사이하고 신비스럽고 맑고 그런 소리야. 응? 네. 이게 순자에 나온 소리인데, 응?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신명나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응? 내 자신의 부처를 찾아서 깨달아서 아침, 저녁 내 사랑하고 같이 앉고 누워자고 행주자와 어묵던 중에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 더 신명나는 것은 없다. 막신, 이건 신명나다, 싱그럽다, 뭐 이런 건 다 형용사니까 밑에 이루라는 수사가 나오면은 비교급을 나타내는 한문 문법에서 저렇게 해석하는 건데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신명나는 것 없다. 그래서 뜻글의 뜻이 저렇게 함축성이 있고 저 한마디에 금강경이 쏘쏘르니 속에 다 담아 있다가 그러니까 느낀단 말이에요. 부자는 일작자부라고도 한다. 이미 평등해진건 어찌서 멀리 서울에게 추구해가지고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이미 본래한테 갖추고 있을 수 있는 어찌 모르지 밖을 향해서 달려서 구하겠으리요. 만일 반대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구하면 반구정디. 그것을 자기 몸에 구하면 반구저기. 그러니까 논어에서 나오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학문을 하지만 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학문을 한다. 남한테 단점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단점을 살피고 깨닫고 찾아간다. 그게 논어의 주를 이루고 있는 공부의 방법입니다. 이럴 때 모든 대자는 알지자, 늘었자 뜻이 생략이 되어서 도리어 이것은 갈피자는 이미 얘기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데에서 구한다. 응? 갓 모들 제자는 지어를 생략해서 지자는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또 어자는 전치사
그것을 몸에서 도리어 구한다. 응? 밖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고쳐가면서 자기 자신 내면의 의미가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장되어 있는 거기에서 구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학문을 하지만 군자의 학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학문을 한다. 요즘 대학에 우리 동국대도 박사학위 딴 사람들 한 80여 명이 강의를 못하고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 머리 좀 닦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스님들이 요즘 많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요즘 학문은 전부 남을 위해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나도 박사 주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중국에. 그러지만 내가 국민에게 졸장도 없는데 박사기 따면 세상 사람 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아, 그게 뭐, 그건 내 것도 아닌데 그 내가 몰라고 받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논어의 방구적이라, 이게 우리 절집안의 생활을 수행하고 똑같아. 그것을 자기 몸에 의해서 도리어 구한다. 반구절기하야 막연척착 비고하면은 문득 콧구멍을 부딪혀 밟으면은 탑착비공이라 촉착비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깨닫는 순간을 그렇게 선에서 표현해요. 우리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제일 먼저 코부터 먼저 생긴답니다. 수련아 그런가? 코부터 먼저 생겨. 그래서 이 코는 선에서 우리 본분 진리의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공부에서 돋겠다는 것은 콧구멍을 밟았다. 콧구멍을 잡았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득 콧구멍을 부딪혀 밟으면은 앉아서 보신화신의 불두를 앉아서 끊어가리니, 보신은 삼신불할 적에 온만보신 노사나불이고, 화는 천백억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이건 비로자나불 본체에서 나온 화신불들이기 때문에 가짜다 이래가지고, 진짜 되기 급신부처님을 내가 친근해서 나와둘이 합일, 합일로 들어간다. 합쳐서 하나의 모습으로 들어간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소위로 구인이 그런 까닭으로 사람에게 구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방울들이 어른을 이루는 것이 진실로 있기는 있으나 녹양방초 색위로다. 녹양방초 푸른 포도나무 아름다운 꽃 풀밭의 색깔이 의미한 말은 여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얼어버린다라고 하면은 물 부시를 못한다고 해서 얼음이 물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에? 봄은 비어서 소리 색깔도 없지만 봄이 오면 녹양방초가 색이 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법에서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신선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해를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추월추나 무한하여, 추월추나의 무한한 그런 모습들이여, 불방한층 자고제로다. 한가로이 자곳에 우는 소리 듣는 것이 방해롭지 않도다. 철저히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당처에서 이렇게 자곳에 우는 소리도 듣고 녹양 방초의 색깔이 신선한 것도 다 눈에 볼 수가 없다. 철저하게 내 마음의 자리가 무였을 적에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유가 존재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집에 가서 아버지라는 생각, 자식과 관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식들한테 눈에 띌 적에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야단치던 노동이 말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푸근하고 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자식들이 느낄 수 있게 오늘 이렇게 수련을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우리 노신님 15하다가 술을 하도 많이 잡아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수당에서 밤에 9시에 넘어가는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황해도 박치기에다가 술 고래에다가 입만 열면 해인사 황해도 물은 막어도 고봉 입은 못 막는다는 노신인데 응? 도망가다가 이제 붙들려가지고 밤 9시가 넘었는데 혼자 촛불을 켜고 앉아서 바둑을 두고 계시더라고. 잠들었다가 빌기는 빌어야 되는데 무슨 할 말이 없잖아요. 문을 열고 얼굴 보면 무서우니까 맞바로 딱 당 장판에 딱 대고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노신 잘못했어. 물을 갖다 떡 갖다 부딪히면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우리 덕기는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덜 사슴하고 같이 떠는데 나는 몰라. 어려서 이렇게 보니까 무섭지도 않아. 꼬매 때부터 그렇게 동네 어른들과 같이 어울려 잘 놀아서 그게 전생의 연인모인가 봐. 우리 덕기는 사슴하고 떨듯이 떠는데 나는 아주 문 딱 열고 맞박을 장판에 딱 대고 슬 눕면서 우리 노신 무릎에다 잘못했습니다. 예? 그럼 내일 뭐라고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자기는 뭐 빨래줄 사람, 밥해줄 사람도 없는데. 뭐라 그러겠어? 야, 이놈아. 사나이들끼리 왜 도망을 가냐? 도망을 가려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자비를 주지. 그럼 그렇게 그런 사기에 또 내가 넘어간다니까. 저렇게 무서운 노릇이 저렇게 자비스러운 말도 할 줄 아나. 깨.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 선사의 말들 일상생활 들려. 아, 자식이 되돌아온 자식한테 푹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해주는 수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딱딱거리고 잔소리 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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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계를 떠나서 무슨 행복이 어디 있겠어. 아침에 나는 또 진로 두 병 딱 사가지고 상추 부리떼죠 딱 구워서 국수를 또 비밀 잘 삶아 못하래 해서 이거 그냥 차가운 물에 수담 삐뼈제끼고 오래 이렇게 씻어서 면발이 또 쫄깃쫄깃하니 맛있지. 고소장을 해가지고 갔다가 노심 진로 왔습니다. 진로 선사 왔습니다. 아니 어른들하고 그렇게 씹어야 그런 풍도 있어야지. 만약 주님 부셔가지고 주님은 그게 안 되지. 나는 글을 읽어도 남이 해석해주는 걸 싫어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우리 노심한테 글을 저 14살 봤을 때 저 침은 영가답사를 그런데 그 영가답사가 얼마나 어려워. 아 물어보면 영감쟁이가 발로 뒤 차버리고 쭉 세계적으로 그것은 끝이야. 그걸 딴짓해. 잣대기 깎고 뭐 깎고 끝이야 그게. 물어보면 발로 차버리니까 책을.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 내가 책을 연습을 해가지고 그 버릇이 요즘 강의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돼서 알게 모르게 아이 장바닥에다 머리를 딱 대고 쭉 미끄러가면서 무릎에 그, 부딪히긴 했네. 그 노신 무릎에 부딪히니까 잘못했다고. 야 이놈아 산하의 장부끼리 도망하냐 가냐. 나는 마저 뒤지게 펼 줄 알았는데 네? 간다고 얘기했으면 차비를 내가 줄 건데 그게 사기성이 있는 줄 이제 알았다니까 내가. 부모가 공부를 하고 자식을 키우고 뭐 하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 아 그런 공간대가 항상 유지하고 텅 비어있는 모습에 이렇게 포용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저 요즘같이 복잡하고 부딪히고 뭐 하고 하는데 분격 공부 안 하면은 이거 공부 안 하면 건강에도 살지 못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몸에 병밖에 도움 없어. 현지 지금 발끝까지 부러져가지고, 이제 아주 성인이 돼가지고, 운전도 잘 하지 마. 남이 아픈 사람도 포용하고 알아야지, 뭐. 그러니까 이런 선적인 말들은, 예, 비어있는 철저한 것이
비어있는 데서 나오는 유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설이, 이 일은, 이 일은 일대사이면은 머물러는 모습이, 위험의 차은 모습이 냉추추라. 냉추추란 말은 차가워서 가는 물과 절이 될 때가 없다 말이야. 떨어지는 물방울, 물방울이 얼음에 강이나 하수의 물들이 흐르기 딱 끊어졌어. 그 자리는 어떤 선진의 티끌도 세울 수도 없고 촌초도 날 수가 없어.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말이다 이 말이야. 차가운 것은 항상 차가울 수가 없어. 차가운 것이 변해서 따뜻해지고 따뜻한 것이 변해서 차가운단 말이야. 찾고 따뜻하는 것이 항상 스럽지 아니한지라 해가 따뜻하고 봄바람이 화기애애하며 산천이 다투어서 바람잎새들이 뻗어나와서 검고 누런 것을 가히 판단할 수가 있고 검고 흰 것을 큰 것이 분명함이로다. 이럴 때에 산마만상의 모습은 하나하나가 내 마음의 진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비해서 나온 산마만상의 모습이 세상에 띠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절대 평등한 차별의 모습이 이렇게 추월 추나 무한이 봄, 가을, 달, 봄, 꽃, 무한함이 각각 스스로 무한의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천진불이며 부딪히고 부딪히는 그 순간에 가히 불법의 진짜 정기를 사물들이 밝혀주고 제시해주니 가히 파란 대나무와 누른 국화꽃을 향해서 분명히 내 마음의 지위가 바로 그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이 일을 밝게 얻었으며 가히 깨꼬리는 소리 제비 지저거리는 소리를 향해서 분명히 이 일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 얻었으니 못 움직인 믿어 알라 산성에 아직 법문하려고 법상에 오르기도 전에 청풍의 바람이 불어서 목택 요령 소리가 이미 혓바닥을 굴렸다. 꼭 법상에 위에 올라가서 법문해야 되느냐. 바람이 부니까 풍경 소리가 땡글링해가지고 내보다 먼저 법문해서 마쳤다. 그게 무슨 법문이 있고 없고 어둠이 있고 없고 그게 무슨 해당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존경스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얻을 수도 없으며 그 자리에 얻을 수 없는 그 자리가 안욕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과 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가히 전할 수도 없고 바로 전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열반증언을 가리킨 자리다. 다만 이를 얻어가지고 수행으로 돼 그것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도를 지원하지만 도는 전할 수 없는 것이니 필경의 이 무슨 종지인 것인고 산호의 지혜에 가 있는 십지산호의 보살들도 오히려 이 뜻을 몰랐는데 세속적인 성인들이 어찌 능히 이 깊은 종지를 알았겠으리요. 이 진리야말로 과거 종래로부터 설한 적도 없고 또한 전한 적도 없으니 겨우 설하고 전했다라고 하면 나와 진리가 서로 현격한 하나의 관문에 맥혀 있는지라. 말을 하고 침묵을 지키고 없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니 어묵 무유를 내 의식 가운데 함께 탕진해 버려낼지니 바로 그 자리가 고요하고 고요해서 혼자의 신령성 산에 앉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불교의 종지는 본래 생멸이 없어 끊어진 불생불멸의 자리야. 그 자리를 내가 얻었다 잃었다 마음을 내면은 천리만리 격차가 나서 멀어지는지라 있는 마음이나 무심을 함께 다 쓸어서 소탕해 버릴지니 비어버리고 또 비어버리고 비어버린 그 자리가 오지 한 신령스러운 부처님의 영산해상인 줄을 알 수가 있다.
어떤 것도 가히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오늘 부분은 이렇게 해서 또 오늘 강의는 마칩시다. 예.